피플인사이드, 오늘은 신우철 완도 군수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 네, 또 군수님 또 완도 국제 해주로 박람회 유니폼을 또 입고 와주셨어요. 아, 예, 바다색으로 네. 유니폼을 만들었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지금 네. 이 박람회가 이제 2일 뒤면 개막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행사 준비 잘 마무리됐나요? 네, 행사 준비를 완벽하게 준비를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각 전시관별로 이제 전시 연출 부분 그리고 또 이제 박람회장 운영하는 거 그리고 이제 이벤트 행사 등 아니 세부 실현 계획도 꼼꼼히 잘 챙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교통 문제 중요하고 또 안전 문제 중요하죠. 여기다 숙박 시설 이거 잘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부적으로는 범국민 지원 협의회가 구성이 돼서 아주 자발적으로 청결 질서 친절 봉사 이 4대 국민 운동을 저번부터 펼쳐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민간인으로 구성된 홍보팀을 구성해서 지금까지 홍보를 해왔고 박람회 기간 동안에도 이제 홍보를 철저히 할 거고요. 그리고 외부에서 지금 우리 향우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아 밖에 나가 있는 향우가 30만 향우인데요. 30만 향우 고향 방문의 해로 이렇게 정해서 박람회 기간 동안에 돌려가면서 이렇게 방문할 그런 계획으로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완도가 지금까지는 아주 멀게만 이렇게 느껴지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서울에서 KTX, SRT로 광주 송정역까지 1시간 20분에서 30분. 그리고 이제 송정에서 완도까지 직통버스가 운행을 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되면 3시간 이내에 이제 완도까지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서울에서 완도가 일일 생활권이 됐습니다. 금년 박람회 기간 동안에 아침에 일찍 서두르셔서 보고 귀가할 수 있는 거리가 바로 이제 완도입니다. 네, 정말 체계적으로 이렇게 구성이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네, 근데 완도 국제 해조류 박람회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요. 예. 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에 완도에서 개최되는 2017 완도 국제 해조류 박람회는 정부로부터 국제 행사 승인을 얻어서 국회와 해양수산부의 지원을 받아서 전라남도 완도군이 공동 개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박람회는 해조류를 테마로 하는 세계 최초의 박람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조류의 올바른 이해를 알리고 그리고 해조류가 이제 신성장 동력산업으로서 그러니까 에너지 대체 자원, 의약품, 화장품 등의 원료로서 아주 중요한 미래 산업으로의 그 중요성을 알리는 동시에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해조류와 수산물이 정말 이제 안전하다 그리고 우수하다는 것을 알려서 우리나라 수산물이 세계 시장으로 이렇게 진출해서 일본의 원전 사고 이후에 우리나라 수산물이 세계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아주 중요한 박람회입니다. 네. 네. 또 이전의 박람회나 아니면 다른 지역의 박람회랑은 좀 다른 점이 있을 것 같아요. 차별화된 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번 박람회는 해상에다가 전시관을 설치를 했습니다. 해상에다 바지선 세 척을 연결해서 축구장 1.5배의 크기의 이렇게 전시관을 설치했죠. 여기에는 건강인류관, 미래자원관, 바다신비관 세 개의 전시관을 설치를 했는데요. 건강인류관에는 해조류가 우리 인류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그리고 미래 자원관에는 이제 에너지 대체 자원으로서 그리고 의약품과 그리고 화장품의 원료로서 중요성을 알리는 데 주력을 했고 그리고 바다 신비관에는 해조류가 서식하는 환경과 더불어서 바다의 신비스러움을 우리나라 최초로 워터스크린을 원통형 워터스크린을 만든 겁니다. 위에서 6m에서 물이 원통으로 쏟아지는데 이게 스크린이 돼서 여기에 이제 바다의 신비스러움과 해조류의 서식 환경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이제 육상에는 해조류 이해관과 그 다음에 지구 환경관 그리고 참여관을 만들었습니다. 해조류 이해관에는 해조류의 서식 환경을 보여주고 또 우리 완도를 비롯한 우리나라의 해조류가 안전하고 우수하다는 걸 보일 수 있게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해조류가 양식되어지는 전 과정을 1년에 거쳐서 촬영을 했습니다. 이것을 동영상으로 요약해서 볼 수 있도록 만들었고요. 지구 환경관에는 해조류가 지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알 수 있도록 하고 여기 특히는 VR 체험, 가상현실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참여관에는 국내외 120개 업체가
수출 상담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비즈니스 산업형 박람회에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네, 보는 것 말고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참 많다고 들었는데요. 네.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바다에다 역시 해조류가 양식되어지는 그런 과정을 볼 수 있도록 기미역, 쇠미역, 다시마, 톳, 그리고 여기다 또 해조류를 먹고 자라는 전복까지 여기서 양식 시설물을 이렇게 설치를 하고 직접 박람회를 찾는 분들이 그 양식 시설물을 체험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 주변에는 또 해상 바이스클을 탈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옛날에 그 재래식 김뜨기 하는 것을 그대로 재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건장에다가 김을 떠서 말리는 거. 이제 여기다 자기 이름을 써서 이렇게 말려서 또 가져갈 수 있도록 이렇게 했고 해조류로 또 아이스크림을 만들었고요. 네. 그리고 해조류로 해서 다시마를 이용해서 비누도 이렇게 만들어. 아주 그리고 또 해조류 속에 숨어있는 고기를 맨손으로 잡는 이런 체험들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가족과 함께 왔을 때 정말 잘 왔다 하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체험거리를 다 아주 다양하게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네. 또 조금 전에 해조류나 수산물이 해외 시장으로 이제 나갈 수 있다. 이 기회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박람회를 통해서 이거 말고도 또 어떤 효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국내 경기 이렇게 침체되어 있을 때 민감한 것은 수산물입니다. 이럴 때는 유일한 방법이 해외 시장을 개척하는 일인데요. 이번 박람회가 우리나라에 생산되는 수산물의 안전성과 우수성을 널리 홍보함으로써 세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는 것이 가장 큰 이득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그러면서 60만이 우리가 목표인데 거기에 외국 관람객 3만 명 해서 여기에 이제 지출 수요가 약 8만 3천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지출 규모가 약 500억 정도가 되고요. 이제 수출 상담을 통해서 여기서 빚어지는 경제 유발 효과를 약 1,500억 정도를 보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고용 효과 역시 한 1,500억 정도를 이렇게 볼 것으로 전문가들이 이런 분석을 하고 있고요. 한 가지 더 기대를 하면은 이제 해조류에 대한 이렇게 안전성과 우수성 그리고 여러 가지 기능적인 것을 이제 홍보를 함으로써 이제 해양 헬스케어, 바다의 자원과 해조류 등을 이용한 해양 헬스케어 산업의 완도가 최적지로서 앞으로 이것을 완도를 해양 헬스케어 산업의 거점 단지로 만들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박람회장을 찾은 분들이 이제 완도도 구경하고 가실 텐데요. 예. 이제 어디를 한번 둘러보고 가면 좋을지 추천 한번 해주시죠. 아, 완도 하면 떠오르는 곳이 어디입니까? 청산 아닙니까? 네. 네. 청산이 이제 슬로우 시티로 지정받는 지 금년에 10년째가 됩니다. 그래서 이미 4월 1일부터 지금 청산에서는 슬로우 걷기 축제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기적으로도 유채꽃과 청보리가 이렇게 잘 어우러져 있고요. 그리고 잘 아시는 서편제 영화 촬영지를 비롯해서 그리고 세계적으로 몇 안 되는 명소가 있습니다. 청산도 범바인데요. 이 범바이는 자기장의 영향으로 해서 나침반이 오작동되는 곳이 바로 청산도 범바입니다. 이렇게 자기장의 영향으로 나침반이 오작동되는 곳이 세계 몇 군데가 있죠. 청산도 범바이와 더불어서 범이다 삼각지. 그리고 아이언 버텀 사운드라나 이런 곳이 있습니다. 이게 함께 명소가 됐죠. 근데 이곳에 기가 모이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청산을 방문하시면 볼거리와 더불어서 아주 좋은 길을 받아갈 수 있는 그런 체험을 할 수 있게 하고요. 그리고 이제 완도 주변에서 이렇게 관광할 수 있는 데가 완도의 랜드마크를 할 수 있는 완도 타워. 여기에 주변 경관을 잘 볼 수 있도록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박람회 기간 동안에 준공하는 게 바로 모노레일입니다. 이제 노약자분들이 모노레일을 이용해서 완도 타워까지 갈 수 있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완도가 또 자랑하고 있는 것이 1200년 전에 완도에 청해지를 설치하고 해상무역을 실시했던 장보고 대사의 유적지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유일의 상록 난대림으로 구성된 완도 수목원이 있습니다. 이 수목원은 사계절 짓게 푸른 수목원인데요. 우리나라에 유일하다고 볼 수가 있죠. 이 수목을 비롯해서 정돌이 국외 등 이런 데를 이렇게 구경하시면 아주 흡족해 하실 것 같습니다. 네, 끝으로 시청자분들과 지역민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 금년에 개최되는 2017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는 우리나라의 수산업의 미래가 걸려있는 매우 중요한 행사입니다. 이번 박람회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해조를 비롯한 수산물이 세계 시장에 진출함으로써 이제 새로운 장보고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